네, 진짜 서서히 들어오고 있네요. 네, 각자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대 연주한 박철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를 연기한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진철역의 강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한 건 생각보다 이렇게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특이한 관객층이네요. 예.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저희가 선생님께서 지금 미자의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셨죠? 저희가 약속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예.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빨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영화 보시고 있으셨으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 예약을 하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영화 원장님께 묻고요. 이혜원 배우님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집을 못 찾았잖아요. 결국에 끝까지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 가족에 대한 정,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집, 정을 느낄 수 있는 집, 그런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근데,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자기가 정을 붙일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이혜원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영화 끝나고 은서는 어떤 집을 찾았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리적인 집을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너무 궁금했어요. 은서가 대체 무슨 어떤 집을 원하는 거냐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살 집, 물리적인 집을 찾았다기보다는 아빠와의 관계를 또 아빠를 이해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좀 회복한 게 은서한테는 집을 찾은 게 아닐까. 그리고 물리적인 집은 모르겠어요. 은서가 언제 찾을 수 있을지는. 네, 고민 되셨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전 타임에 너무 질문 많으셔가지고. 예. 네, 영화 감사히 잘 봤고요. 아마 전 집에도 중복 질문일 것 같은데 감독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집 이야기만큼 장소 헌팅에 대해서 신중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 집에서도 아마 바다가 보이는 집은 많을 텐데 특별히 그 집을 고른 이유나 이제 열쇠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조건 자체가 그 집 안에서 큰 창문을 통해서 바다가 보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런 공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가봤을 때 다른 공간들은 뭐 어떤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촬영하기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고 뭔가 공간도 넓고 그리고 뭔가 촬영을 진행하기에 되게 좋았었는데 실제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봤을 때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 공간은 실제 게스트하우스인데 거기는 실제 바다도 이제 창문에서 보이고 그리고 그 창문 자체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처음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게 되게 있었어요.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그래서 아, 이 느낌을 나중에 이제 은서가 진철에게 미자의 공간을 설명할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거를 뭔가 화면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진철 열쇠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열쇠집과 열쇠가게가 다른 데서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실제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열쇠 가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간이 실제 원래 헌팅하기로 돼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헌팅을 장소를 실제로 가보려고 걸어가다가 발견하게 된 공간이었거든요. 실제 수선집을 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인분께서 수선집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창고로만 쓰시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옛날에는 수선집으로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하고 계셨던 공간이겠구나라는 거가 느껴져서
그래서 여기서 촬영하고 싶다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감독,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아버지와 딸이 좀 같이 지내게 되면서 좀 그동안에 답답했던 부분이나 가족의 갈등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새드 엔딩으로 가게 됐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셨는지 의도 같은 건 그게 좀 그게 맞는 그 질문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는데 진철과 미자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 두 사람이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진철은 어떻게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꾸렸는데 잘 안 맞고 결국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둘이 결혼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둘의 삶이 각자가 하지만 지금 결혼을 해서 여기는 서로 헤어졌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불행했을까? 라고 하면은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행하다고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영화에서 뭔가 뭐 진철이 안 죽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살 수 없는 거가 더 뭐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때 행복했던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 뭐 되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들이 과연 불행한 걸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꼭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요. 영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네,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보태시의 말씀이 없으시면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님들 그러게요. 제가 질문을 잘 안 했는데 네. 그 캐릭터가 각각 어떻게 본인 스스로들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시나리오 봤을 때 그리고 연기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영 배우님부터 네, 캐릭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빠랑 똑같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은서도 마찬가지로 저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 표현이 많이 서툴고 아빠한테 좀 살갑지 못한 딸 이게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제가 실제로 아빠한테 살갑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그거를 저 스스로 치유하고 싶었는데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아 정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반대로 자식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많이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배우님도 네. 시나리오를 읽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글을 쓸 수 있나 해서 감탄을 했고요. 진철의 모습에서 사실 같은 또래의 자연인 강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어릴 적 같이 살던 가족,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만 하셨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진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옛 어른들의 모습이 그냥 제 몸에서 이렇게 투영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관객님들도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전 타임에 무대 인사를 갔을 때 어떤 노 부부셨거든요. 근데 저희 먼저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희를 맞닥뜨렸어요. 저희가 아직 무대 인사를 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그 할머님, 어머님께서 이영배님 도로님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뭐였냐면 아 그러니까 강신혜 배우님은 아직 아버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본인의 그 엄마 그 부모님을 생각하셔서 감정이입이 그렇게 됐다면 그분들은 확실히 부모 입장의 감정이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셨던 게 다를 것 같고 감정 공감되는 부분이 다르랐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빠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하냐고 잘하라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아빠 닮아서 못하고. 아빠 닮아서 은서가 성격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뭐 똑똑하고. 좀 네, 그런 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느냐가 항상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뒤늦게 그걸 발견하고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아들하고 왔는데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 아들한테도 난 참 딸이 좋겠다. 딸이 잔잔한 정이 많잖아요.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아들과 아버지 얘기였다면 더 말이 없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더 조용하고 막 소통이 더 없고 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은선한테 여자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 얘기였고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도 말을 안 하거든요. 약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은서가 뭐 그러니까 아들이었다면 정말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사실 강신혜 배우님은 역할 얘기를 하시면서 대사가 많지 않아서 좋았다. 소리를 많이 안 질러서 좋았다는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배우님은? 집에서 말을 얼마나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은 뭐 비슷할 겁니다. 이게 어릴 때야 뭐 아버님들이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도 말씀 없으셔도 그냥 이해되고 느끼고 그러면서 자라왔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최대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현재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에 비하면 많은 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질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자체가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도구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아무데도 정치 싸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말 속에 태도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영화 속에서 은서가 아빠가 사랑한다, 본인도 사랑한다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마지막 그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소통을 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들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영 배우님이 한 말씀 해주실 건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이영 배우님, 강신혜 배우님 끝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인데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상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자그마하고 가난한 영화입니다. 좀 길게 오랫동안 영화관에 걸려졌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가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겨울 왕국이 온통 영화관을 휩쓸고 있지만 그 영화도 잘 돼야 하겠고 대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한 겨울 왕국을 따스하게 녹일 수 있는 집 이야기로 모든 분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분들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왕국 말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동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날씨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억 안고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해주셨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던 세 분께는 저희 감독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나오시면서 예쁜 엽서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